경기는 너무 허무하게 좀 게임이 끝나가지고 좀 사고가 크게 나서 뭐 얘기할 게 없는데 2, 3경기는 사실 선수들이 되게 단단하게 잘한거 같아요. 뭐 지긴 했는데 오늘처럼 좀 경기하면 다음 경기부터 좀더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2세트 이기고 나서 되게 3세트 준비 잘해서 좀 이겨보자 했는데 초반에 이제 탑에서 너무 잘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팀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지금 큰것 같습니다. 일단 준비된 교체는 아니었는데 안 바꾸면은 무기력하게 이 경기도 좀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준비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수들한테 주문하기라도 뭔가 위축됐다는 게좀 느껴져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경기 그래서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라인전도 라인전인데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한타를 잘해가지고 사실 좀 유리한 부분까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 블루 쪽에서 판단이 조금 갈렸던 게 그게 좀큰 패인 것 같아요. 거기서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저희가 아마 되게 편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뭐 당연히 꼭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즘에 연습 과정에서 선수들이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다음 경기도 꼭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선수들 멘탈도 잘 케어해서 남은 농심전 다음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오늘 T1전도 그렇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막